태풍을 뚫고 왔어 난 지금. 오늘 어디로 왔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착한 이곳은 과학의 도시 대전입니다. 우리가 만나볼 활동조합은 아니 앞에 뭐 좋은 영감을 주거나 사업을 하시는 곳들도 많기는 한데 느낌이 달라요. 가보면 알 텐데 실제 더 많은 협동조합들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매칭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가보시죠. 나 혼자 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태풍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인터뷰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누구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사님 사시죠. 네.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최용경입니다. 2019년에 연구소를 일단 퇴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4년 동안 더 연구소를 다니다가 이제 4월 달에 이제 완전히 모든 걸 떠났습니다. 네, 제가 그 한국생명과학연구소에 입사한 거는 1987년에 입사해서 했으니까 지금 34년 동안 일하고 퇴직한 은퇴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덕과학기술 사회적협동조합 김동섭 조합원입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연구 파트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제가 관여되어 있는 일들이 이 연구소 또는 그 기업들의 매니지먼트, 마케팅, 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협동조합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살짝 들었었는데 뭐 그냥 되게 허들이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네.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뭐 그냥 개별 연구원들이 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개별 연구원들도 그 열정과 성의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조합원으로 되실 수 있는데 이제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 교수님이 되시거나 연구원이 되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석사 박사 과정은 다 거치고 그게 이제 처음에 워낙 허들이 높다 보니까 조합원이 되는 허들은 전혀 높지가 않습니다. 아, 그 말인 즉슨 네. 아, 조합원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예. 그 조건 자체는 알아서 맞춰와라. 30년이 사실은 이 협동조합에 참여하시는 계기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얼마 전에 이제 퇴임하신 전 이사장님이 그러니까 초대 이사장님이시죠. 그분이 장장 9년 동안 장기 집권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지금 기반을 잘 만들어주셨거든요. 그 이사장님께서 내가 퇴임하기 전에 당신은 꼭 조합을 먼저 가입해야겠다. 그래서 가입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그 대가협으로 들어오라는 이제 선배분의 요청이 있으셔서 뭐 저도 기꺼운 마음으로 10만 원 들고 찾아왔었습니다. 네. 인생의 봄날이 다시 찾아왔다고 그러나 새로운 청춘을 맞게 됐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일은 이제 의무감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하는 일은 그런 의무감이나 그런 어떤 깨고 옆에 벗어나서 좀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 열정이 더 생기는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과나 보람 같은 것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같이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뭐 작년 11월 달에는 이제 이 대전 지역은 찾아오는 이런 그 과학 투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와서 1박 2일 동안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주니어 닥터. 네. 연구소에 가서 견학도 하고 거기 있는 분들이랑 같이 뭐 실습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초등학생한테 강의하는 거라 하고 강의를 했었는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만큼 또 관심이 있고 또 성의가 있으니까 이제 같이 제가 이어서 예. 이사장님을 뵈러 가려고 하거든요. 네. 아, 예. 혹시 뭐 이사장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사장님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 이사장님하고 연관 있지 않습니까? 네. 연관. 네. 이사장님은 저기 미국 시카고에 있는 그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거든요. 노스웨스턴 의과대학에서 제가 포스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이제 그 노스웨스턴 캠퍼스가 있는 에반스톤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랑 같이 가끔 그 에반스톤 얘기하면은 옛날 그 캠퍼스 추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 영상 나중에 이사장님도 보시는 거 아닌가요? 못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못 보게. 예. 예. 우리 이사장님은 너무 일 욕심이 많으세요. 우리 쫓아가기 한 원자력을 전공하셨거든요. 원자력 완전 핵폭탄 같은 스타일이죠. 막 스타일이 예. 빵.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약간 반발이 있으신가 봅니다. 아닙니다. 그 반발까지는 아니고 어제 저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패스했습니다. 오 여기네. 오, 대덕과 기술사격통 조합. 이건 사실 제 편인데, 이게 치우수상 좀 있어 보이는데요?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더운 날씨에 멀리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깐 앉으실까요? 네, 네. 네, 앞서서 혹시 이사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현재 그 대덕 과학기술 사회적 협동조합의 금년부터 이제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을 그 재료공학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박사학위는 이제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하고, 84년에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귀국을 해서, 2015년에 이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한 후에 이제 대덕과학기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금년 3월부터 이제 영광스럽게도 이사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우리 사업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우리 대덕과학기술 사회적 협동조합은요, 이제 대덕 단지 내에 있는 그러니까 대학교나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이제 정년 퇴직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대부분 30여 년간 이제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활동하신 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대전 지역에 있는 이제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기술 자문, 이제 청소년과 일반 대중을 이제 대상으로 한 뭐 과학 문화 확산, 그 이제 두 가지가 뭐 가장 중심이 되는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뭐 3년, 5년 정도 안에 우리 개별 조합원들에게는 어떤 협동조합이 되게끔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특별히 바라고 싶은 거가 대전에 많은 그 중소 벤처 기업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소 벤처 기업을 자문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초격차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중소기업과 달리 초격차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세계적인 중소기업으로 클 수 있는데 그분들이 기여를 하면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게 어깨가 무거우신 거를 여러모로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예비 우리 조합원들이라든지 이 과학기술 관련된 종사자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것 같으실까요? 아니 뭐 저도 출연연구소에 있을 때 보다 보면 그 자기가 맡고 있는 국가 정책과제에 모든 힘을 다 쏟게 되는데요. 막상 정년 퇴직을 하고 나니까 좀 더 다양한 경험을 가졌으면은 참 좋았었을 텐데 하는 뭐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아쉬워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맡은 분야 외에도 좀 다양한 경험을 쌓고
다양한 좀 활동을 많이 하기를 좀 이제 권해드리고요. 미국서 공부하는 동안에 가능한 한 이제 빨리 박사학위를 끝내려고 참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주로 이제 저녁에 한 저녁밥 먹고 7시, 8시에 다시 학교에 가서 새벽 4시, 5시까지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참 연구에도 재미를 붙였고 이제 더구나 그 재료과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는데 이제 1984년에 우리 한필순 박사님이 핵연료 국산화, 원자력 기술 국산화 사업을 그때 국책 사업으로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핵연료 국산화 사업 책임자를 양 박사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84년에 해외 유치과학자로 귀국을 해서 2015년까지 정년퇴직자까지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또 더구나 다행스럽게 그 사이에 제가 또 연구기관장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까 저로서는 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를 쭉 뒤돌아보면 그때 자의반 타의반 유학을 갔다가 또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좋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 또 출연연구소에 와서 또 30년간 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었다는 거가 저로서는 이제 굉장한 행복이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년퇴직 후에 또 거의 10년을 이 또 고경력 과학기술인하고 뭐 같이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은 너무 사람이 단순하다 보니까 자기 맡은 일만 모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다양한 거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참 좋겠다. 그것이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런 많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젊은 후배들이 자기 생활도 즐기면서 또 연구 생활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좀 만나보니까 이런 되게 좋은 자원들을 실제 사업하기 힘든 좀 개별 협동조합들을 만나면 되게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쿱투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태풍도 오고 집이 머니까 오늘 갈게요. 안녕.